오리지널 티켓을 모든가?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찌진입니다. 오늘은 다마당에서 구워줘서 오리지널 티켓과 메가박스 20주년 기념 골든 티켓을 살짝 곁들여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에 개봉하는 다마당에서 구워줘서 신세계 이후 7년 만에 황정민과 이정재의 그 조우를 되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게 영화 소개를 보시면 마지막 청구살인 미션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인남 황정민과 그를 쫓는 무자비한 추격자 레이 이정재의 처절한 추격과 사투를 그린 하드보일드 추격 액션이라고 돼 있어요. 하드보일드가 무엇이냐, 하드보일드는 단단히 삶은 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문학이나 영화에서 폭력적인 주제를 냉철하고 무감한 태도로 묘사하는 사실주의 기법을 말한다고 하는데, 즉슨 제 스타일한 뜻이죠. 이렇게 막 찐득찐득거리는 그런 액션씬이 아니라 뭔가 무정하고 되게 건조하게 이런 액션씬. 이게 액션씬 촬영이 되게 특이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건문 무술 감독님께서 직접 의견을 내신 스톱모션 촬영 기법을 활용했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천천히 툭툭툭툭 찍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다 찍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로 주먹이 진짜 오고 갔다는,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 액션씬. 이렇게 두 배우의 갈등이 기대되는 다마당에서 구워줘서의 오리지널 티켓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도 저 이렇게 티켓북에 거의 모셔왔거든요. 엄청 두껍죠? 이번 OT는 총 2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인남 종이 티켓과 레이 투명 티켓, 레이 종이 티켓과 인남 투명 티켓. 즉슨 여러분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서로 막 죽이고 쫓아가고 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서로의 라이벌 구도를 되게 신경 써서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영상 혹시 보셨나요? 거리를 딱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게 티켓들 사이의 공간감과 거리감을 줘서 미묘한 감정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담고 싶으셨다고 해요. 이게 중첩된 레이어를 활용해 영화적 기법을 사용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붙여서 보면 정해진 걸 그냥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만의 속도로 그들의 긴장감을 볼 수 있게 디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투명 티켓과 종이 티켓을 합치다 보면은 종이 티켓 캐릭터의 딱 심장의 총알이 박히는 빵! 그리고 이 종이 티켓의 앞면을 보시면 벽이나 바닥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화상에서 레이, 이정재가 총, 칼,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권총으로 레이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티켓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되게 깎깔거리는 소재의 고급지거든요. 그래서 거친 영화의 재질과 비슷한 종이를 찾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운드를 들으면 이게 거친 사운드. 깎깔깎깔거리는 게 벌써 영화 한 번 다 본 거 아닐까? 두 번째로 메가박스 20주년 기념 골든 티켓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티켓은 8월 6일부터 소진시까지 메가박스에서 어떤 영화를 보시든 모든 분들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골든 티켓은 일반 오리지널 티켓과 다르게 관람 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마당에서 구워줘서 보기 전 다마당에서 구워줘서 오리지널 티켓을 받으시고 관람 후 골든 티켓을 받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 티켓북에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뭐 안에 다 들었다 볼 수 있죠? 골든 티켓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일반 골든 티켓, 그리고 스페셜 골든 티켓. 저는 이걸 깨물 티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함냐. 함냐 티켓 어때요? 함냐, 함냐. 이 티켓들은 이렇게 쫀예 포장지에 싸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티켓과 깨물 티켓은 랜덤으로 지급이 되고, 깨물 티켓에는 스페셜한 혜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이거를 이제 뜯어요. 이렇게 오 마이 갓, 나 깨물 티켓 당첨됐잖아. 뒤에 교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일단 들어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께는 무려 무비패스 1년권, 그리고 18분께는 무비패스 3개월권, 500분께는 일반 관람권 2매를, 그리고 1500분께는 오리지널 팝콘 라지 무료 증정 쿠폰까지, 이렇게 총 2020분께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일반 티켓과 깨물 티켓 뒤편에는 글이 적혀져 있거든요. 프롬 메가박스, 모두들 만나서 반가워. 이 골든 티켓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야. 이런 거랑 깨물 티켓은 시장의 티켓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아무도 이 스페셜 골든 티켓을 받는 사람은 올해 최고의 행운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글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최대한 윌리원카의 빙의에서 적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그런 글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윌리원카 분장을 한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제가 되게 빙의를 하고 싶어서 초콜릿 공장도 제 다시 보고 윌리원카 이렇게 집에서 혼자 겁나 따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촬영하니까 그냥 저더라고요. 그리고 골든티켓 게시글에 어떤 되게 러블리한 분께서 앞으로도 영화를 현실로 끌고 와주세요 뭐 이런 스윗한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저희가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던 느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봐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메가박스를 대표해 제가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든티켓 사진을 되게 고생해서 찍었는데 SNS 특성상 몇 개가 안 올라가서 B컷을 공개하면서 저는 블로그다로 하겠습니다. 촘촘촘촘촘